네, 코로나19 사태로 수능의 일상적인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왁자지껄한 응원보다 온라인 영상을 통한 격려의 메시지에 더큰 위로를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많은 것이 달라진 대입 수능. 고사장 앞 후배들의 응원전이나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영상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해마다 영상 메시지를 제작한 학교들이 많지만 2021학년도 수능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격려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웠던 한 해, 유독 더 힘들었을 고3 학생들에게 큰 위로를 전합니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럼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열심히 다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결과든 전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서랍을 화이팅입니다. 수능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우와!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영상은 고3 수험생들의 사진이 추억을 회상하게 합니다. 선생님들의 조언을 시작으로 불과 지난해까지 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졸업생 선배들의 진심 어린 응원도 이어집니다. 이제 수능장 가면 그 분위기 특성상 여러분이 평소 능력에 평소 하던 거에 3배, 최소 3배는 발휘가 될 거예요. 그런 마인셋을 가지고 수능장에 입장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난 시간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굉장히 힘들었죠? 수능날에는 그 시간들의 무게를 믿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시간을 보냈을 수험생들. 온라인에서도 수험생을 응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